오늘도 형제는 수레를 끌고 좁은 시장을 누빕니다. 온종일 무거운 짐을 날라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무거운 수레를 끌고 오가는 이 길. 형제는 언제까지 이 수레를 끌어야 할까요? 사하라 사막 가장자리에 위치한 내륙국 차드. 우리는 수도 은자메나에서 차로 7시간 떨어진 차드에서 세 번째로 큰 문두시로 향했습니다. 오랜 내전과 기근으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땅이지만 시장에 들어서니 시끌벅적 삶의 풍경이 활기를 띕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든 다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자꾸 눈에 띄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시장 곳곳을 누비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무나 수레를 끌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아이가 보여준 건 수레 면허. 그러고 보니 수레마다 자동차 번호판 같은 수레 면허가 붙어 있었습니다. 허가를 받고 수레를 끄는 시장의 아이들. 얼핏 봐도 학교에 다닐 나이인데 아이들은 어떤 사연이 있기에 시장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짐을 싣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 두 아이를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도 지나가기 힘들 만큼 좁은 시장 골목. 상인들 짐부터 손님들이 산 물건까지.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수레를 끌고 이 안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짐을 날라주고 받은 돈은 한 번에 50원 정도. 이렇게 일하고 아이들은 하루에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1600원을 벌려면 수레를 끌고 30번이 넘게 시장을 오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수레 면허 빌린값 1000원을 주고 나면 아이들의 손에 남는 건 많아야 600원. 그래도 아이들은 오늘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짐을 싣고 수레를 끄는 일이 지금 아이들에겐 절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짐을 날라야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을 보는 사람들로 시장 안이 점점 더 북적거립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지나가기가 영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야단이 빗발칩니다. 그래도 형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수레를 끌고 골목을 누빕니다. 하지만 어쩐지 아이들의 발걸음에 속상함이 밟힙니다. 수레를 끈 지 1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익숙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마음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속상한 마음은 잠깐뿐입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툴툴 털고 또다시 수레를 끌고 시장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이죠. 오전에는 일이 좀 있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한 시간째 계속 빈 수레입니다. 평소보다 절반밖에 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첫째 에제카엘이 아까부터 눈을 떼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튀김 가게입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여기만 부쩍거립니다. 고구마 튀김 한 봉지에 800원. 시장에서는 제일 싸게 허기를 채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오전 내내 일에 손에 쥔 돈은 600원. 점심을 굶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레 빌린값 1,000원을 벌지 못하면 오늘의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형제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해가 머리 위를 지나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다시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자기 키보다 큰 장작을 수레에 실는 것부터 쉽지 않지만 이 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형제는 나란히 학교에 다녔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첫째 에제카엘은 선생님이 꿈이고 둘째 아르마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좋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꿈 대신 수레를 끕니다. 자, 누르 아부가 누르 또마누누코 누누코도 야 젠틀 누누코 젠틀 누누 키바지틀 누누네지 되네. 아이들은 언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장 한쪽에서 곡식을 팔고 있는 형제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목 좋은 장소가 아니라 그런지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 보입니다. 미천도 없이 시작한 장사다 보니 온종일 벌어도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뜬 남편.
아이들과 살기 위해 엄마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왔습니다. 도시로 오면 무슨 일이든 해서 아이를 굶기지 않고 키울 수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삶은 훨씬 팍팍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아이들도 시장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짐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거의 끝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까 짜면서 둘이 합해 1,550원. 오후 늦게 일이 좀 생겼던 모양입니다. 550원. 아이들이 온종일 수레를 끈 대가입니다. 10시간 넘게 시장에 있던 형제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힘들고 지칠 법도 한데 걸음이 빨라집니다. 주머니에서 짤랑거리는 동전 소리가 마음을 가볍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30분. 형제가 사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수레를 빌린 주인집이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수레를 반납하고 빌린 돈 1,000원을 주인에게 먼저 지불해야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매일 1,000원씩 수레값을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이 없어 온종일 번 돈을 고스란히 수레 주인에게 준 적도 많습니다. 아군다 클라 안 두고 니가 주세요.